안녕하십니까. 야상TV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제 고객분들이 많이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, 아니 도대체 삽목을 했는데 꺾꽂이를 하고 물꽂이를 하고, 물론 물꽂이는 더 늦겠죠. 왜냐면 물에다 꽂아서 뭐 보름이든 30일이든 뿌리가 나와서 다시 심어서 거기서 다시 적응을 해가지고 또 꽃이 필요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만, 이렇게 삽목을 했단 말이에요. 이게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 제라늄이에요. 이건 이제 유럽 제라늄이라고 하는 거고. 그런데 아니 이거 뭐 삽목을 해놨는데 꽁꽁먹은 소식인데 도대체가 꽃필 생각을 안 해,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. 자,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꼬집기, 순치기, 뭐 순자르기, 이렇게 끄트머리를 할 때, 그런 데는 보통 한 30일 전후로 해서 일반적으로 꽃이 핍니다. 그런데 그거는 그 본체에 살아 있잖아요. 자기 본체에 살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금방 펴요. 그런데 얘네들은 일단 잘랐잖아요. 삽목이 뭐예요? 있는 걸 잘라가지고 다시 꼽은 거잖아.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뿌리가 나가지고 이게 자라서 꽃을 피려면 보통 40일, 50일 정도. 그 정도는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. 조건이 맞았을 때죠. 안 맞으면 더 늦을 수도 있는 거고, 조건이 좋으면 좀 더 빨리 땡겨질 수도 있겠죠. 근데 어느 분들은 뭐 세 달이 됐는데도 안 나와요, 네 달이 돼도 안 나와요,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. 그건 뭐 방법 없어요. 그냥 기다리면 미약이에요. 뭔가가 안 맞은 거예요. 체감 온도 20도 이상, 25도. 또 너무 높아도 안 되잖아요, 제라늄은. 막 30도 근처도 했고 그러면 성장도 안 되면서, 어떻게 보면 막 나무도 안 좋아지고, 잎도 안 좋아지고. 그리고 또 요새 겨울 같은데 아니면 가을에 하신 분들이 쭉 오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관리를 못하면, 제가 전에 얘기했죠. 막 달리다가 딱 섰어. 섰는데 또 올라가 봐. 그럼 힘들잖아, 처음에. 그 도움 받기가 힘들잖아요. 등산 가다가 쉬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올라와서 몸이 가벼워지면 괜찮은데, 몸이 무거운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. 움직이기 싫지. 끙끙대잖아요. 똑같습니다. 짊어지고 가던 걸 계속 탄력을 붙여서 가야지, 그게 일찍 정지하면 그 다음에 다시 탄력을 붙을 때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.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. 세상 이치가 똑같아요. 식물이라고 다를 게 뭐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다 맞춰줬을 때, 통상적으로 삽목을 했을 때, 물꽂이 말고 보통 40일, 50일. 그게 통상적인 거예요. 차이는 약간씩 다 있습니다. 그다음에 둘째, 거기도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, 다른 건 어떤 건 좋은데,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라늄은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햇빛을 얼마나 많이 받냐, 하루에 얼마나 일정하게 받냐. 어떤 분들이 이래요. 나는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일주일에 그냥 하루 종일 한 번, 하루 종일 하나도,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봐.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분도 있어요. 그러면 하루에 매일 서너 시간씩, 네다섯 시간씩 일정하게 보는 거 하고, 이틀에 그러면 4일에 한 번씩, 한 7시간 본 거하고 어느 게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당연히 일정하게 햇빛을 일조량을 쬐는 게 좋은 거죠. 아, 배고프다고 하루에 밥 한 그릇씩 먹어야 되는데 4일, 4일, 5일 굶었다가 다섯 그릇 먹으면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. 이게 되겠습니까? 그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. 똑같습니다. 1시간이든 2시간이든 4시간, 5시간이든 일정하게 꾸준히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제라늄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농장에서, 나 그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. 농장에서 키우신 분들, 유튜버들도 있고, 또 전문적으로 집에서 제라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런 분들의 조건이 다 달라요.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. 제가 항상 얘기잖아.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추어적인 눈에서, 시각에서 한다고. 그럼 다음에는 그 유튜버들, 그 여러 가지 종류를 키우시는 분들하고 농장하고의 조건하고 여러분들의 조건을 비교해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. 바로 그래서 꽃이 우리 집은 잘 안 피고 꽁꽁먹은 식으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니라 세 달, 네 달씩 그대로 해요. 안 펴요. 왜 그래요? 뭐 영양이 부족해요. 자꾸 영양제만 줘봐요. 이파리만 커지고 꽃 안 피지. 잎만 무성해지고. 무슨지 아셨죠? 그 정도 기간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,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